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내혈압근 밀링 가공용 프리미엄 글래스 UNC840 UPC845 밀링 신제종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의 당사 S그레이드 제종은 PC5300과 PC5400의 유니버셜 PVD 코팅품으로 경쟁사 및 시장 대응성의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시되는 내혈압근 전용 밀링 제종 신제품들은 고속, 연속 조건에 최적화된 S40 그레이드 UNC840 제종과 보다 고인성 제종으로 고이송, 단속 조건에 최적화된 S45 그레이드 UPC845 제종입니다. 다음 사진들은 내혈압근류 소재가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산업군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는 내혈압근은 강인한 고응 물성으로 인해 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공구에 극심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피삭제로서는 매우 깎기 힘든 재료이며 우리는 이러한 소재들을 총칭해 난삭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쁜 가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재, 방막, 형상적으로 난삭제 가공에 최적화된 제종이 필요하였고 코오로이는 UNC, UPC의 프리미엄 제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항공기 부품은 형상적인 모습에 따라 연속과 단속 정도를 나타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개발 초기 오일가스, 배관, 터빈 블레이드와 같이 연속 가공에 해당되는 난삭제 부품 유형에서는 보다 고속 조건에서 CVD 제종으로 내마모성을 확보하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허나 당사 제종 라인업상에는 난삭제 전용 제종이 없었고 유니버셜 제종인 PC5300과 5400으로 대응시 고온 내마모성에 대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오로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인성 강화형 신규 모재와 더불어 고경도 고윤활성의 신규 CVD 방막을 통해 고온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UPC845의 경우 형상적으로 가공 부하가 심한 터빈 케이스, 항공기 날개 부품과 같이 소형 단속 가공에 해당되는 난삭제 부품 유형에서는 고위성 조건에서 PVD 제종으로 대응이 필요하였고 PC5000 시리즈나 UNC840의 경우 해당 부품을 가공하기에는 열크랙성과 넷치핑성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모재와 인성 강화형 신규 PVD 방막 조합을 통해 아래 사진과 같이 고위성 가공 부하가 심한 단속 조건에서 열쇠 포인트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구 수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난삭제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난삭제의 나쁜 가공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재, 방막적으로 난삭제 가공에 최적화된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혈압근 전용 S그레이드 신규 밀링 제종인 UNC840, UPC845에 대한 개발 컨셉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S40 그레이드 제종에서는 고속 가공 시 여유면, 코너브의 과대마모에 의한 수명 종료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S45 그레이드에서는 내열크랙성, 내치핑성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돌발 파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급 포인트 개선을 위해 UNC840, UPC845 개발의 주요 컨셉은 초경모재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 간의 결합력을 극대화하여 내치핑성, 돌발 파손성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각 영역별 특화된 방막을 접목시켜 S40 그레이드에서는 신규 CVD 방막을 통해 고경도, 고윤활성 방막 기술을 적용하여 여유면 및 코너브의 마모성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S45 그레이드에서는 보다 고인성의 특화성을 갖는 방막을 통해 단속 가공에서 내열크랙성, 내치핑성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실제 개발품의 효과를 보듯이 신규 개발된 UNC840, UPC845 신제품들의 기존 열쇠 포인트들을 완벽하게 극복하여 여유면 코너브의 과대마모 및 경계부 치핑이 개선됨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유저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UNC840, UPC845 제종의 제종별 추천 가이드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떤 가공 조건에서 UNC 혹은 UPC 제종을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비교하여 나타낸 자료입니다. 고속, 연속, 대형 피삭제의 경우 UNC840이 1차로 유저에게 추천을 하고 저속, 고위성, 고저립이나 단속이 많거나 장비에 떨림이 심할 때 단순 페이싱 가공보다는 슬로팅, 포킷 가공 유형에서는 UPC845를 1차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삭제 경도가 로크웰 경도 기준으로 35 이상 고경도 난삭제의 경우에는 UNC840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며 내마모성을 확보해야 하며 절삭 조건, 피삭제 정보 사항들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성이 우수한 UPC845를 우선 추천하여 깨짐에 의한 홀더, 피삭제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고
추가 대응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열합금, 특히 인코넬, 티타늄 피삭제의 가격이 일반 자동차 부품들보다는 고가이므로 인서트 파손에 의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속, 고위속 영역에 대한 UN 1840, UPC 845 밀링 제종의 조건별 기존품과 타산품과의 성능 비교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먼저 고속, 저위속 영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UN 1840이 우선 추천되며 반대로 고위속, 강단속 조건에서는 UPC 845 고인속 제종이 우선 추천됩니다. 고속 영역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보시면 대표적인 난삭제 인코넬과 티타늄 합금 모두에서 UPC 845 및 타사품 대비 CVD 코팅이 적용된 UNC 840 제종의 각 부위별 마모 상태가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 인코넬 가공 시 PVD 코팅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 초기 급 마모가 발생되어 급격히 인선부가 무너져 수명 역시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므로 단순 페이싱 가공이나 VC40 이상 연속 고속에서는 CVD 코팅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40 고속 영역에 대한 실제 고객 평가 사례들입니다. 해당 피삭제들은 각각 인코넬과 티타늄 합금의 부품들이었으며 초기 가공 시 타사품과 UNC840 모두 마모가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사품의 경우 과대마모로 성장하게 되었고 미세 치핑이 발생한 후에는 인선부가 무너져 파손에 이르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UNC840의 경우는 정상마모로 보다 안정적인 가공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속도는 낮지만 이송이 높고 가공 방식상 포켓 가공, 램핑, 슬로팅 등 절삭 부하가 높은 UPC845의 대표적인 테스트 결과입니다. 가공 조건상 인성이 풍부한 제종이 유리하기 때문에 본 조건들에서는 UPC845의 PVD 코팅품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가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UNC840은 속도가 30에서 80까지, 이송은 인코넬에서 0.3 이하의 연속 조건, 티타늄 합금에서는 0.8까지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합니다. 반면 UPC845 제종은 UNC840 제종보다 고인성 제종이므로 속도는 60 이하, 인코넬에서 이송은 0.5 수준, 티타늄 합금에서는 이송 1.0에서 1.2까지 안정적인 가공이 가능하오니 이 부분을 꼭 기억 부탁드립니다. 다음 표는 마찬가지로 S45 고위속 영역에 대한 실제 고객평가 사례들입니다. 해당 피삭제들은 형상이 복잡하고 부하가 심한 슬로팅, 포켓 가공 등 고위속 조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먼저 왼쪽의 고객평가의 경우 고위속 조건에서 UNC840과 타사품의 경우 초기에 미세 치핑이 발생하여 파손에 이른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 평가 결과와 같이 모두 치핑 및 파손으로 수명이 종료되었으며 유사한 시점에서 UPC845 대비 타사품들의 절삭날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자료들은 내열합금 밀링, 고속 및 고위속 영역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들이며 이외에도 많은 테스트를 통해 성능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은 UNC840 그리고 UPC845의 실제 고객평가 사례 영상입니다. 다음 표는 추천 절삭 조건 및 제종 비교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칩 브레이커별 그리고 피삭제별 추천 절삭 조건을 나타내었습니다. UNC840과 UPC845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종 간 속도, 이송에 따른 구별이 가장 크며 칩 브레이커별 범용, 칩 처리 강화형, 인성 강화형도 나타내었습니다. 고속 및 고위송에 대한 구별이 어려울 때는 UNC840과 UPC845에 대한 경쟁사 제종들에 대한 비교표도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UNC840과 UPC845 제종들에 대한 핵심 재고 관리 아이템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제품 UNC840, UPC845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제품 문의는 코오로이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